오늘 우리의 파수꾼의 사명을 확인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립시다.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기도 속에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파수꾼의 사명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일 기도 속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전도자들이고 파수꾼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함께 축복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시대 살릴 파수꾼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시대 살릴 파수꾼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당신의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보좌의 축복이 당신의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밤은 여호와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하는 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고 또 찬양하고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 많은 현장을 보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는 오래된 문제, 영세전 문제, 근본 문제,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무너지고 죽어가고 또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몰라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현장을 두고 또 우리의 지역을 두고 또 우리 후대를 두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백성이 이 찬양의 부제는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백을 드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
임함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와께서 능하신 오른손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참된 은혜가 나타나